안녕하세요. 향기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을 하늘이 많이 높은데 보셨어요? 하늘이 파란한데요.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너무 많아요. 하늘만 보면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 있죠? 이때 시원한 그늘에 누워가지고 책한권 읽어보시는 거 어떠세요? 아, 집이 좋다고요? 네, 저도 집이 좋습니다. 사실 저는 책을 한 권씩 갖고 다니면서 읽는 것보다 한 10권씩 이렇게 한꺼번에 책을 구매해서 쌓아놓고 하루에 10권을 다 읽는 게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을 좀 몰아서 보는데 그때마다 에쉬온쇼울 향을 좀 많이 맡는 편입니다.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0권의 책을 읽으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향을 피워놓고 옆에다가 디퓨저를 만들어 놓거나 또 페퍼민트를 100회에 찍어서 뭐 흡수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집중해서 10권의 책을 하루에 다 읽기도 합니다. 보통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면 10권 정도는 읽습니다. 네. 요즘은 저희 남편이 아침마다 책을 읽고 계시는데 하루에 한권 읽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가을날 시원하니까 책 읽는 것도 좋고요. 책을 볼때 집중력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실내에서 있을 때는 공기가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너무 많이 부족하면요. 집중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. 뇌에 굉장히 많은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. 또 깔아지고 막 힘들고 졸리고 이러면 더더욱 집중력이 생기지 않겠죠. 그래서 독서하기 좋은 가을날 디퓨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디퓨저 병이 있습니다. 가끔 유리로 된 음료수 먹고 나시면 음료수 병 있잖아요.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하셔도 너무 좋아요. 예쁜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하셔도 참 좋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디퓨저 병을 구매할 수 있는 병을 준비했습니다. 디퓨저 베이스예요. 디퓨저 베이스 100ml입니다. 100ml를 요 디퓨저 병에다가 따르고 디퓨저 베이스는 100% 아니에요. 요즘 이제 법적으로 그 에탄올이 99.9% 에탄올이 주종이잖아요. 그걸로 술을 만들 수 있거나 발효를 시킬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시켰어요.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가 좀 낮은 이 디퓨저 베이스로 따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. 맨 먼저 넣을 건 유칼립투스 스미티입니다. 스미티는 산소 분자를 만들어내요. 청정 지역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. 제가 그 호주에 갔을 때 시드니에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니까 블루 마운틴이 나오더라고요. 블루 마운틴인 이 산이 블루색이 나요. 특히 유칼립투스 나무의 종류가 한 100가지 이상이 넘는데요. 아직까지 다 발견하지 못했다고요. 어떤 분들은 뭐 1000가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들은 내용은 한 1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. 거기 유칼립투스 나무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나무에서 향기, 정유 성분이 증발이 되면서요. 그 자외선, 태양 광선이 쫙 쪼이면서 서로 맞닿으면서 나는 컬러가 블루 컬러인 거예요. 그래서 장관이에요. 너무 멋있어요.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향기가 이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뜯어서 이렇게 향기 맡으면 향기가 너무 좋고요. 그 안에 산소가 굉장히 많아서 그냥 숨이 그냥 쉬어져요. 불편하지도 않고 너무 편안해요. 그래서 유칼립투스 스미티의 종류들은 다 산소 분자를 가지고 있어서 산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실내에서 책을 읽으실 때는 유칼립투스 스미티가 아주 좋습니다. 자, 스미티를 요 디퓨저 병에 한 8방울 넣겠습니다. 8방울 넣고요. 레드파인이에요. 레드파인은
금강송이잖아요. 레드파인 향기를 맡으면 이렇게 가만히 잊지 못하고 뭔지 열정이 생기고 이렇게 에너지가 생겨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모임을 많이 깔아지거나 커피가 필요한데 커피가 옆에 없거나 할 때는 늘이 레드파인을 제가 가방에 가지고 다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맡고 나면 아, 에너지가 생기네요. 머리카락에 찍어서 계속 향기를 맡고 나면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에너지가 생깁니다. 공부할 때 집중력도 생겨야 되지만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독서하기가 쉽거든요. 자, 레드파인도 8방을 떨어뜨렸습니다. 집중력 하면은 애쉬운쉬울 중에 제일 유명한 애쉬운쉬울이 제라늄이에요. 이 제라늄 애쉬운쉬울은 집중력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향기가 너무 좋아요. 총 8방울 16방울을 넣었어요. 이 제라늄은 10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라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라늄을 사용하게 하게 되면은 힘이 좀 생겨요. 그래서 피곤하지 않아요. 그래서 많이 피곤할 때 제라늄 에센셜 오일로 꼭 입욕을 합니다. 페퍼민트입니다. 페퍼민트 향기는 톡 쓰면서 확한 느낌이 나죠. 보통 페퍼민트는 제가 중간중간 책을 볼때 또는 이 원고를 쓰거나 어떤 자료를 만들 때는 늘 옆에다 둬요.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딸리고 약간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하고 나면 백회에 찍어서 흡수합니다. 백회. 막 머리 밑에 이렇게 중간에 흡수하면 쫙 흡수되면서 코안으로 뻥 뚫리면서 상쾌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 페퍼민트 너무 향기를 많이 넣으면 다른 요세 가지의 향기를 가라앉혀요. 그래서 향기가 잘안 나고 페퍼민트 향기만 나요. 그래서 네 방울만 넣으시면 향기가 딱 좋습니다. 네 방울 넣습니다. 그리고 스틱이에요. 스틱 보통 사면 한 10개씩, 뭐 20개씩 들어있잖아요. 한 통에. 근데 이 스틱을 너무 많이 넣잖아요. 그러면 얘가 보통 2, 3일이면 다 증발되고 하나도 없어집니다. 그래서 하나를 꽂게 되면은 향기가 잘 증발이 안 돼서 향기가 잘안 나요, 얘가. 그래서 얘를 두 개를 꽂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 두개 정도 꽂으면 한 15일 정도 또는 많게는 날씨가 좀 추운 날은 30일 정도. 그런데 날씨가 덥잖아요. 여름에는 일주일도 채안 가요. 그래서 중간중간 디퓨저 베이스는 남아있는데 향기가 안날 때는 여기 있는 애쉬운슈를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아침마다 향기를 이렇게 맡아보고 향기가 안 나잖아요. 추가로 애쉬운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디퓨저 베이스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너무 뜨거운 곳에 옆에 난로가 있거나 그 방이 너무 뜨거운 곳에 두거나 뭐 찜질방 같은 데다가 두시게 되면 금방 증발됩니다. 이렇게 두 개만 꽂았을 때 가장 오래 가고요.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15일 또는 은은하게 나도 모르게 향기가 나는 경우에는 한 30일 정도도 갑니다. 향기를 빨리 증발시키고 싶을 때는 한 10개 정도 스틱을 꽂으시면 좋고요. 은은하게 오랫동안 은은하게 나기를 원하거나 책상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독서를 하실 때는 두 개만 꽂기를 권장합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나요?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. 누르셨어요? 네, 댓글도 달아주세요. 아,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